후회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따라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선생님이 여기다 제목을 써줍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죠. 이럴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따라해. 너 수은을 된 같은 말이야. 너 수은어 된으로 나타내요. 또 아니면 자 하들리나 스케어슬리 웬으로 나타내요. 다음에 여러분이 토플 시험을 보면 이거야. 하들리나 스케어슬리 다음에는 웬이나 비포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된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수은을 쓰고 난 다음에 된을 써야 되는데 이따가 웬이나 비포를 쓴다 이거야. 맞아 틀려요? 틀려요. 관용적으로 수거적으로 해보세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는 어떻게? 너 수은어 된 하드리 스케어슬리 비포나 웬 이걸로 나타낸다 이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노 수은어 앞에는 헤드 PP가 뭐라고요? 헤드 PP. 그래서 과거 완료편에서 물어본 거야.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후회했다. 후회한 것보다 말한 게 먼저니까 여기는 헤드 PP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자리는 어떻게? 후회한 거야. 이건 과거죠. 과거보다 먼저 말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헤드 PP가 돼야 돼요. 시험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말한 거, 후회한 것보다 어떻게 말한 게 먼저니까 헤드 PP가 나와야 되고, 뒤에는 어떻게?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노 수은어 다음에 웬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전환의 문제입니다. 자, 노 수은어라는 부정어 부사가 있어요. 부정어 부사가 문장 앞으로 툭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어요. 알겠죠? 또 이것도 보세요. 하들리나 스케어스리라는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해서 헤드 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건 도치 문장에서 배운 겁니다. 부정어 부사가 문장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바뀐다. 알겠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자, 과거 완료까지 끝난 거고 자, 마지막에 미래 완료. 8입니다. 8이. 자, 미래 완료는 잘 봐. 미래 완료는 시험이 딱 하나밖에 없어. 미래에 끝날 거야. 뭐라고요? 미래에 끝날 거야. 그러면 항상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 문장에서 by나 until이 있다. 자, until이 있다. 알겠어요? until이 있으면 무조건 will have pp입니다. 알겠지? 특히 by는 시점이 있다. 미래의 시점이 있다. 미래의 시점이 있으면 뭐라고요? 완료다 이거죠. 어떻게? 9시 반까지는 수업을 끝낼 거야 이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미래 완료든 다 어떻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있어. 이건 상관하지 말자고. 알겠지?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아, 이것도 보여야 됐구나. 자, I will have been in Seoul for years. 1년 동안에 어떻게 서울에 어떻게 갔다 이거죠. 어떻게? Next month. 선생님,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1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다음 달까지는 내가 1년 산다 이거지. 알겠니? 뭐가 있어요? 미래의 시점이 있잖아요. 시점이. 또 next year가 있어요. 자, 맨 문장 보세요. 결과. 아, 그건 놔두고. 첫 번째 1번 봐봐. I shall have finished it. 그것을 끝낼 것이다. 언제까지? By 7 o'clock. 또 by에다 동그라미. If I see again. 거기다가 동그라미. 만약에 내가 다시 본다면 언제 봐? 미래에 봐. 뭐라고요? 여기 봐.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가 나오겠죠? 이게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시험이야. 봐. 어떤 게냐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다시 본다면 경인이 무슨 부사절? 조건 부사절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 will을 쓰면 돼,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래의 부사절이죠? 미래의 조건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 will이나 shall have pp를 써야 돼. 여기다가 어떻게? have pp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봐라. 미래의 시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will have pp야. 알겠어요? 그 때를 나타내는 조건 부사절은 여기다가 현재가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내니까 여기다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이 문장은 쉬워요. 근데 작문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미래 완료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현재, 과거, 미래를 보면서 자, 과거는 have pp하고 안 쓰는 게 시험이다.
때나 조건과 미래를 나타내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이게 시험이었고요. 완료형,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형을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